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로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탄절 당일 영상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지만 특별히 이번 우리 성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룩하고 복된 날을 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 성탄절날, 오늘 말고요, 우리 성탄절 12월 25일 날은 또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또 같이 우리 어린들과 함께 사랑의 왕이라는 그런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러한 또 성탄절 우리 그날 당일 예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와 또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또 그런 복된 그런 날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러한 이 성탄의 주일과 또한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12월 19일 우리 성탄 주일 예배 시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감사하며 귀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2000년의 이 땅 가운데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예배 현장 속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45절 우리 한 절이 되겠습니다. 애씨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또 지난주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또 저희들이 특별한 이 성탄의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또 오늘도 같은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마가복음 우리 10장 45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주님께서 화목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요. 또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이 죄로 인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개선시켜 주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대속물로 화평의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또다시 성경에 많은 그러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또 구체적으로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뚜렷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평 화목이라면 오늘은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탄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사실 뭐 한국보다야 조금 덜하지만요 그래도 이곳에서도요
우리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유교적인 문화의 뿌리들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들끼리 모인 그런 곳에 가면은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은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섬기거나 또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또 우리 남자 목사님들만 모인 그런 곳에 가면 더더욱 불편합니다. 굉장히 이 땅 가운데 이 목사님들이 섬겨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지만요, 또 우리 어떤 그 한국적인 그런 정서상, 또 우리가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유교적인 그런 정서상, 그러한 그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섬기는 일에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요,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합니다. 거기 가면 뭐 먹을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대화의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화목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여자분들이 잘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숨기면서 순종하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그러한 이것도 역시 여자분들이 잘하는 걸 보니까 교회 외 여자분들이 많은지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든지 간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은 오늘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에 대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바로 앞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혈연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청탁을 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나머지 열 제자들은 몹시 기분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1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화를 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두 형제가 먼저 이러한 자리를 선점하고 또 독점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머지 같이 함께 했던 그런 동료로서 열제자는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그런 혈연관계를 가지고 먼저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42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리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높은 사람들, 세상의 통치자들, 고관들이 세도를 부리고 백성을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들은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이 땅 가운데 단지 그냥 뭐 단순하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까지 우리 가운데 섬김이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우리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냐면은 직접 사람이 되셨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 본질,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본체 이런 것들을 오늘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남들에게 어떤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는 것, 그거는 생각조차 않으셨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요,
누가 누구를 섬기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더 주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또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기 싫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섬길 만한 그러한 위치나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하는 섬김은 늘 연약한 자들이 강한 사람을 섬겨야 되고, 또한 정말 이 땅에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나 어떤 학력이나 또 예수님의 어떤 위치를 볼 때에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의 판단 속에서는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아니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 저런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마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신보다 만약에 훨씬 더 권세가 있고 능력 있고 또한 뭐 학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다면은 아마 유대인들도 또 헬라인들도 그러한 외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따르고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약간 이렇게 낮게 봤던 건 뭐냐면, 항상 이 세상이 갖고 있던 원리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를 섬긴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낮은 사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더 힘을 갖기를 원하고 권세를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그 이 통념은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자원을 더 누가 갖고 있는가, 자원을 통제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렇습니다. 동생이 먹고 싶어하는 사탕을 손에 쥔 그런 그 이 형이나 아니면 그 언니가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더 힘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를 마음껏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당연히 그 힘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똑같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떤 위치에 가면은 똑같아진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어떠한 그 서열 문화, 또 어떤 기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기 때문에요. 항상 사람들이 만나면은 이 높고 낮음을 정리하려고 하고요. 정 뭐 내세울 것 없으면 나이라도 더 높은 사람의 위치에 쓰려고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조직 사회, 뭐 직장이나 학교나 또 군대나 이런 데 보면은요, 항상 보면 어떤 그 이 서열, 그래서 낮은 사람은 항상 높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예, 직장에도 분명한 서열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과장에게 혼나는 그런 대리일지라도 신입 사원 앞에서는요, 그가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뭐 군대에서도 뭐 육군 본부나 아니 큰 장성들이 있는 곳이 정말 거기가 파워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먼저 군대에 들어온 바로 불과 몇 개월 전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 더 많은 그런 그 힘과 권위를 갖고 그 사람을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것, 이것들이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다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고, 또한 나도 그렇게 처음 들어가면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 누구를 내가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나는 낮아지고, 또한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썩 매력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소유해야지, 그래서 남한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야지,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죠. 남들이 나를 함부로 보면 어떡하지? 나를 함부로 대하면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그런 복음과 또한 그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통념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서로 완전히 다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생각과 이 세상의 통념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한 힘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 당시 로마였던 그 식민지였던 그 관료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또 어떤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고, 또 너희들이 종교의 그런 지도자가 되라 그런 말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돈을 많이 벌고 능력 있고 뭐 사업을 많이 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내가 장차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러한 기준,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더 많은 그러한 그 포커스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동일한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똑같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그 섬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알지만 뭔가 계속 세속적인 대가를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섬김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굉장히 섬긴다는 것 자체는 사실 피곤하고 귀찮은 그런 일들입니다.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남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는 것 일 자체도요,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불편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섬김이라는 것이 참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뭐 성가대로 몇십 년, 그리고 또 뭐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주차로 봉사하고, 또 새가족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그 봉사를 하는 것과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그러한 섬김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의 차이가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예로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항상 크리스마스 당일날 드리는 그런 헌금을 전해 가지고 다 이 지역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구제품을 만들어서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요, 이 일이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지역을 위한 홈리스를 위한 그런 구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섬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일까? 똑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 봉사나 어떤 그러한 일들은 복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거의 개입하지 않아도 어떤 인간의 신념이나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마음들이 모아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 인간의 신념이 계속 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신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념이 바뀌거나 우리 마음이 바뀌면 그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섬김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긴다, 오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섬김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또 자기의 경험에, 그리고 또 내 감정적으로, 그리고 또 내 경험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리스를 우리가 섬기는 것도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동정의 차원에서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고, 성경에서 이 땅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가로 인하여서 오늘 온전한 그런 섬김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섬김은요, 그 결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특별히 뭐 저희 교회는 이제 이 회기가 12월 달이 아니라 이제 6월 달로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없지만, 보통 연말과 연초가 되면은요, 또 많은 그런 이 성도들 또 교회인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이동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연초가 되면은 또한 이렇게 새로운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한 어떤 그 각 교회에서 어떤 그 부서를 이렇게 이끄는 그런 리더들이 선정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자기가 선택하지 않을 때, 선택되지 않을 때 자기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안 세울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또 삐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한 식으로 해서 자기가 인정받아서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많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섬김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든 않든 그것과는 별개로요,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런 글을 나눴는데요, 이런 글귀를 봤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당신이 어떠한 급의 차를 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차에 태워서 도와주었나, 그게 중요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얼마나 큰 집에서,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그 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그게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또한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 월드비전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리처드 스턴튼이 오래전에 이러한 책을 썼는데, 구멍난 복음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정말 그분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말로만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그분은요, 이 땅에 참 빈곤한 그런 국가 한 50여 개 국가를 다니면서 이 땅에 그런 가난한 나라나 가난한 그런 그 이 민족들을 보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이라는 것이 그들의 희망을 다 앗아가 버렸고, 또 절망 가운데 병으로 굶주려 하는 그런 이들에게서 오늘 단순하게 어떤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 말은 그들에게 어떠한 그런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강조를 합니다. 그분에게는요, 그분의 생각 속에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 허덕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은 반드시 빵과 함께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굶주림으로 온몸이 비틀리만큼 말라버린 그런 몸뚱이에, 그리고 파리가 달라붙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느끼기에 어떤 위선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기억하라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천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스턴튼 회장은요, 그런 실천에 있는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 만약에 가난한 그런 아이들의 사망 진단서를 쓰게 된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무관심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싶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 지도자들의 그런 무관심, 그리고 언론의 무관심,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그런 교회와 교인들의 무관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구제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어떤 그 인간의 그런 동정심이나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행하면 그걸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슈고 문제이지만 이것이 복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라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는 섬김이나 또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김이나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민족과 사람들이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바라볼 때에 저들에게 국률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우리 펠로시 교회는요 그냥 건물 목에지나 내면서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또 우리끼리 여기서 뭐 즐겁게 취미 생활하고 같이 서로 간에 밥 먹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룩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분을 소개시켰는데요 진짜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산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조선의 마더 테레사인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독일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 선교사인데 이분은요 광주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가난한 자나 또한 그 땅 가운데 차별받는 그런 그 여성들 또한 그리고 병에 걸린 그런 한센병 환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이분은요 어떤 그 이 서양 입장에서 선교사 입장에서 군림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또한 한국말을 배워서 정말 일제강점기 시절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통하여서 많은 책들을 한국말로 실질적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옷도 서양 사람인데 그 서양 사람들의 삶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아무리 선교를 와도 그들의 어떤 그 삶의 그런 문화를 계속 지키려고 했지만 이 서서평 선교사는요 우리 조선 사람과 똑같이 무명 배옷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또 양철 지붕의 흙집에서 살면서 정말 과부 38명과 함께 지냈고 또한 13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돌보면서 지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평생 가난한 조선을 위해서 또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헌신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서 54세의 그러한 젊은 나이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분에게 남은 유품은 낡은 담요 한 장과 또한 동전 7점, 강냉이 가루 2호 그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돌아가시면서도 자기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증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고 떠났는데 그분의 그 방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그러니까 자기 인생 속에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바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또한 주님께서 계신 곳에 있어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뭐 365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정말 이번 성탄주의를 통하여서 또한 단 하루라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만나주셨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며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을 섬겨주셨고 마지막에는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뜻을 이 땅 가운데 섬김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또한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기에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은 곳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또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 속에 온전히 임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보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이 시간 우리 성탄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전해지는 그러한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또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구제와 또한 선교와 여러 가지 제목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또한 드려서 더욱더 큰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영유아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2022년부터 친교 봉사 순서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순서를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빠져있는 경우엔 희망하는 팀에 자원해 주십시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생일이나 감사, 결혼기념일 등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 친교 목록에 표기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신 분들입니다. 감사의 마음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엔 종업원이 없습니다. 물과 커피는 직접 갖다 드시고 식사하신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식기와 남은 음식은 분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회엔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지인의 자리를 미리 맡아두지 마시고 옆에 앉으신 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회엔 개인 요리사가 없습니다. 때로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불평하기보단 감사의 마음이 우선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친교는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식사보단 식사 시간을 통해 성도 간 교제와 위로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일부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모임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홈리스 분들을 위한 구제팩 만들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12월 24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예정돼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토요일 12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뮤지컬 사랑의 왕 공연과 다양한 축하 발표회가 있으니 주변 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12월 31일 저녁 9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2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신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섬김의 종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섬김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되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